균형. 우주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. 균형의 중재관이 널 위한 시련을 마련했다. 네 힘을 선보이면 우리가 중재하지. 강대한 자는 기회를 얻고 나약한 자도 숨 돌릴 기회를 얻게 된다. 시련을 통과했다는 건 네 힘이 천층을 움직였다는 뜻이다. 닭계는 이에 따라 변화하며 균형을 이룰 것이다. 너는 더 강한 적수와 수수께끼, 그리고 더 풍부한 보상을 만날 테지. 균형, 넌 여전히 시련을 맞닥뜨릴 것이다. 그건 네 선택이지만 균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. 넌 더 많은 물질적이고 정신적이며 가산과 불가산의 것들을 얻을 것이다. 네가 얻은 건 네 힘과 어울리며 균형을 이룰 것이다. 균형, 각계는 이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. 하층 구역미를 일단락 됐으니까 스텔라론을 찾을 수 있을 거야. 하지만 클라라한테 좀 미안하네. 스바로그랑 대화로 해결한다고 했었는데. 우리한테 원래 그런 재주는 없었지. 너네끼리 자책하라고 한 말 아니야. 잘 생각해보니 지금 이 결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모두가 스텔라론이 원흉이라는 걸 알았잖아. 다들 우릴 돕길 원하고 있고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. 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게 많아. 예를 들어, 맞아,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데는 분명 다 은밀한 이유가 있을 거야. 게다가 우린 스텔라론의 구체적인 좌표와 방향도 파악하지 못했어. 기존의 단서로는 아직 퍼즐을 짜맞출 수 없어. 꿈? 아! 전에 네가 이상한 꿈이 어쩌고 했던 거 기억나. 세 번 다 같은 장면에 쿠쿠리아와 다른 소리가 들렸다. 우연의 일치라기에도 너무 이상하네. 혹시 무질서한 꿈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닐까? 너만 이런 꿈을 반복해서 꾸는 거라면 그 이유는? 얘 몸에 스텔라론이 있어서? 내 생각은 그렇지만 증명할 순 없어. 하, 그럼 말 하나만 하네. 그래서 지상으로 가선 어쩔 거야? 얘기하니까 설레긴 한데 아무런 결론도 안 난 것 같아.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. 우선 하룻밤 푹 쉬고 내일 와일드파이어 사람들과 같이 생각해보자. 그리고 아직 만나지 않은 핵심 인물이 한 명 더 있어. 그 사람과 쿠쿠리아의 관계가 파국의 관건이 될지도 몰라.
돌아오셨군요. 와일드파이어에게 듣기론 스바로그 쪽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던데 정말 대단하세요. 많은 일이 있었으니 피곤하시죠? 어서 뭐 좀 드시고 하룻밤 푹 쉬세요. 저기 봐, 보여? 저곳이 예전엔 리베타운에서 제일 혼잡한 거리였어. 내가 자란 곳이기도 하고. 난 저기서 언니 오빠들을 따라다니며 온종일 어디서 끼니를 떼어야 할지만 생각했지. 올레그 두목님이 날 걷어주시고 보육원에 보내지기 전까지 말이야. 그 후론 나타샤를 따라다니며 책도 읽고 글도 썼고, 10살 때부턴 올레그 두목을 따라 광산구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불량배들과 대치하기도 했어. 좋네. 좋다고? 지금 비꼬는 거야? 미안. 고단한 하층구역의 생활을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. 왜 그렇게 진지하게 굴어? 넌 그런 점이 제일 답답하다니까. 난 그냥 쟤를 네가 좀 부러워. 기억의 시작부터 내 생활은 전부 독서, 예법, 훈련의 반복이었어. 매일 모두가 나한테 네 신분을 잊지 마, 브로냐. 이건 축성가의 훈계를 어기는 일이다, 브로냐. 숙녀는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지 않는다, 브로냐. 라고 일러주셨지. 이런 생활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자유롭지 않았어. 평생 같은 일을 반복하고 모든 목표도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그런 기분. 너인 상상도 못할걸? 상상이 안 가. 그나저나 난 네가 무슨 상스러운 말을 한 건지 더 궁금한데? 내가 축성가의 의지를 대신해 이 창을 네 콧구멍에 찔러주마. 그거야? 심한 말인 줄 알았는데 실망인걸? 돌아가기 전에 내가 비속어 좀 가르쳐줘야겠네. 아니야, 됐어. 콧구멍에 찔러주마 보단 나을 텐데. 내가 여기서 미래의 수호자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줄이야. 난 상층 구역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. 어른들 말만 듣고 너희가 다 오만하고 냉담한 놈들인 줄 알았다니까. 처리대 노병들에게 봉쇄령이 내려지기 전엔 상하층 구분이 없었다고 들었어.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념일도 같았다지. 우리 세대에 와서 성장 환경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삶 속의 희로애락, 사람 간의 걱정, 근심, 이런 소중한 감정은 반드시 통할 거야. 상하층을 다시 연결시켜줄 다리가 있다면 분명 너와 내가 구분되지 않는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고, 한파와 열기에 함께 맞설 수도 있겠지. 난 너처럼 그렇게 크고 많은 이치를 정리할 순 없어. 그래도 네가 보고 싶은 미래가 그런 거라면 함께 그 다리를 만들어보고 싶긴 해. 고마워, 제레. 네 신뢰는 내게 정말 중요하거든. 그나저나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? 스바로그한테 들은 말에 적잖이 영향받았지?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, 그래도 내가 수호자의 계승자인 한 언젠가 그런 진실을 마주하겠지. 하지만 어머니께서 내게 왜 그걸 숨기시고 또 내가 왜 스텔라론의 본질을 알고 있는 외부인을 쫓아야 하는 건지 납득이 잘 안 가. 생각해봤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. 직접 여쭤보는 것뿐이야. 너 잠깐, 정말 가려는 건 아니지? 혼자? 안 돼, 그건 너무... 이미 결심했어, 제레. 난 쿠쿠리아님의 딸이야. 이 점은 어찌됐든 변하지 않지. 딸로서든 실버메인 처리대로서든 난 직접 간언을 드릴 책임이 있어. 설령 브로냐. 이거 줄게, 제레. 외부인들한테 나 대신 이것 좀 전해줘. 너희와 합류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야.
그래, 알았어. 마음을 정했으니 내가 반대해봤자 무용지물이지. 기억해둬. 네가 공경에 처하면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구하러 갈게. 그럼 난 기다릴게. 어릴 때 여기서 풍경 본 적 있어? 당연하지. 다만 그땐 이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. 정말 멋져. 마치 세븐스와 단항 만나러 가야지. 드디어 깼구나. 한참을 밖에서 기다렸어. 우리 생활 패턴이 안 맞는 것 같아. 넌 한밤중에 일어나거나 세상 모르고 자잖아. 그러면 안 돼. 팀워크 쪽으론 네가 좀 더 분발해야 한다고. 너 어제 또 꿈 꿨어? 그거 참 기묘하네. 난 후크가 차장님한테 진다는 데 걸겠어. 그럼 와일드파이어를 찾아가 다음 계획도 의논하고 새로 발견한 게 있는지 살펴보자. 고! 드디어 상층 구역으로 갈 수 있는데 기다릴 수야 없지? 28. 오, 이게 누구신가? 스파르그의 적수, 하층 구역의 영웅, 그리고 영웅 단항과 마치 세븐스까지. 반응 한번 빠르네. 나타샤는 여기 없어? 나타샤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을 테니 이 늙은이와 얘기 나누시게. 내 말이 곧 그녀의 뜻일세. 그러고 보니 미안하군. 난 나타샤의 일을 대신할 뿐인데 계속 너일 속여왔어. 어쩔 수 없었어. 그땐 너희가 영웅이 될지도 몰랐고 난 명목상 두목으로서 첫 만남에 나타샤를 팔 수도 없었지. 그녀가 너희를 안전하게 상층 구역으로 보내달라고 당부했어.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역시 이 녀석한테 부탁하는 거였네. 내가 너희를 데려왔으니 당연히 책임지고 돌려보내줘야지. 이건 무상 AS라고 분명 만족할 거야. 이번엔 우릴 기절시킬 필요 없겠지? 없어. 이번엔 노심을 통해 올라갈 거거든. 내가 너희의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겠지? 농담, 농담이고 십수년간 봉쇄돼 있던 길이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너흰 내가 필요해.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가이드나 잘해. 잠깐, 브로냐는 왜 안 온 거지? 브로냐는 먼저 돌아갔어. 걔랑 그 수호자 관계 너희도 알잖아.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거든. 뭐? 우릴 버려두고 혼자 갔다고? 넌 왜 안 말렸어? 아니, 걘 그냥 책임질 일이 많잖아.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알아서 잘 해결하리라 믿어. 참, 브로냐가 너희한테 이것 좀 건네주래. 브로냐가 우리한테 편지를 남겼어. 설마 소문 속의 신비한 묘책인 건가? 이런 건 처음인데 위험할 때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?
허튼 생각 말고 어서 뜯어. 선포, 랜도 남매에 대해 아는 거 있어? 랜도? 오랜 친구지. 주로 동생과 자주 만나고 누나는 동생보다 더 무서워. 야, 좋은 날이니까 이 얘기는 잊자마자, 응? 언제든 가도 되니까 갈 준비 다 되면 날 찾아와.